그리고 약해지다 못해 이 그 50견처럼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단단하고 타이트해지고 쪼그라들면 일단 팔이 안 올라. 그럼 팔이 안 올라가면 그것으로 아이 뭐 나 안 올리고 여기 안에서만 살지가 아니라 결국은 통증이 오죠. 몸의 기능이 어딘가 잃어버려지면 몸에서는 그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인님에게 이야기하죠. 여기가 아파요. 여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내지는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됐다면 날 좀 쉬어주세요. 그래서 근육. 네, 오늘은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의 저자 임유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증 운동 재활 전문가이고요. 대학에서는 물리치료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상담심리치료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임상에서 1986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 이력을 보니까 이제 88년 서울올림픽 국가대표에서 운동치료를 시작하셨다고. 네. 88년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그 엄청난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물리치료도 많이 변화했나요? 엄청난 변화를 했죠. 엄청난 변화를 했고요. 네. 제가 올림픽 때는 이제 여자 필드하키 팀에 그 전담으로 해서 선수들을 돌보는 뭐 선수 마사지도 하고 운동치료도 하고 선수 부상을 예방하기도 하고 재활도 하고 부터 시작했고 저희가 그 운동으로 재활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제가 그 중풍 또 이런 뇌졸중 이런 분들의 재활도 운동 재활도 했었고요. 네네. 네, 현재는 거의 뭐 선수 또 뭐 어린아이 뭐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근골격계의 질환을 운동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이 재활 운동이라든지 이 물리치료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한 게 일종의 뭐 질환들이 많이 생겨서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그동안 중요성을 인식 못하다가 아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이게 된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그 산업 발달도 그렇고요. 이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이라는 게 사실 그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삶의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저희가 뭐 취미 활동이 많아지고 또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런 생활에 또 너무 많이 그 노출되면서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는 너무 약해진 근골격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38년 차인데 예전에는 너무 많이 써서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쉬면서 요양하면서 이렇게 근골격계 치료를 하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죠.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고 너무 오랫동안 게임과 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의 근골격계 근육들이 이렇게 잠자고 굳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 많은 근육들이 잠자고 일하는 애만 일하면서 문제가 되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환경이나 방식의 변화 그리고 약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강남에서 재활운동 센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지금 오세요? 센터에?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재활도 재활이고 기능적으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그러니까 선수들이라고 해도 잠자는 근육들이 다 있거든요. 매일 근육을 쓰는 사람도 내가 그 동작을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적은 근육으로 사용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라든지 그리고 정말 만성으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프셨던 분들 그리고 이게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 되게 다양한 그 회원분들이 있으세요. 그 아펠 운동법을 이제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아펠 운동법은 어떤 건가요? 사실 아펠이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어떤 근골격계 질환에 제대로 된 운동법들이 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으로 몸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것들이 한 2010년 그 어감부터 이렇게 좀 더 많이 인식되어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운동을 한다면 어떤 단계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지 통증이 있는데 참고 해야 되는지 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펠 운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가장 핵심은 내 몸을 내가 알자.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움직여보면서 내가 움직여도 되는지 또 내가 움직였을
느꼈을 때 그 이후의 느낌은 어떤지. 네. 그래서 내 몸을 좀 알자라고 해서 그 아펠 운동법을 제가 만들고 그걸 좀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펠 운동법. 아펠 운동법의 가장 핵심은 네. 그 사실 아픈 사람들이 힘만 네. 좀 빼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완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이완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완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아주 작고 부드럽고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아픈 부위를 움직여가는 움직여서 몸을 좀 릴렉스하고 이완하는 것. 네. 네, 그것이 가장 1차적이고 이렇게 움직여봤더니 좀 덜 아픈데 우리는 아 내가 이 아픈 부위를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굳기도 하고 약해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약해진 부위를 어떻게 쓸 건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쓸 건지 그러면 그 가이드를 해드리는 지금의 이 약해진 근육이 그 이제 제가 의인화해서 네. 이 약해진 근육을 깨워야 된다. 네. 약해진 근육을 깨워야 되는데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을 구부렸어요. 네. 그럼 팔을 구부리면 얘가 그 기능을 할 때 얘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네. 얘는 늘어나면서 그쵸. 관절을 안정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도 네. 이게 짧아지는 애, 늘어나는 애, 버텨주는 애 네. 또 얘는 지탱을 해줘야 돼.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움직임 하나에 이 단순한 동작에도 여러 개의 근육과 관절이 서로 연계되어서 움직이는데 네. 이 안에 잠자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잠자고 있죠 여기서? 여기서 네. 어깨가 아프다면 네. 어깨가 아프다면 얘가 들고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어깨가 아픈데 얘를 땡기려고 하면 어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당기십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 밑에서 내 어깨, 이 날개뼈, 이 몸통과 네. 팔을 연결해주는 아이들이 출석을 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일해줘야 되는 것들이 안 쓰고 하면 다른 애들이 더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동작이 이상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동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깨 네. 주변과 목, 등, 허리까지도 이렇게 아파지는 거죠.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많이 웨이트 운동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사실 또 보면은 이제 뭐 정말 짧은 거리 걷는 것도 싫어서 차 끌고 나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뭐 내가 진짜 걷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런 움직임조차 싫어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근육이 완전 사라지는 건가요? 근육은 네. 아주 해피한 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러나 얇아지고 약해지고 딱해지고 아니면 늘어나서 단단해져서 네. 기능이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이미 네. 근육의 힘으로 앉아요. 네. 우리가 호흡하는 거, 먹는 거, 근육 없이는 사실 지탱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존을 한다면 어쨌거나 근육이 없는 상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 네. 그럼 우리가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거 말고 뭔가 좀 뭐 나쁜 부작용들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 근육이 굳으면 네. 힘이 없어지는 거는 몸으로 체감하는 거지만 두 번째 몸으로 체감하는 거는 네. 움직임의 범위가 작아져요. 움직임의 범위가 작아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깨 근육이 약해졌어요. 네. 그리고 약해지다 못해 이 그 50견처럼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단단하고 타이트해지고 쪼그라들면 일단 팔이 안 올라. 그럼 팔이 안 올라가면 그것으로 아이 뭐 나 안 올리고 여기 안에서만 살지가 아니라 네. 결국은 통증이 오죠. 몸의 기능이 어딘가 잃어버려지면 몸에서는 그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인님에게 이야기하죠. 네. 여기가 아파요. 여기를 써주 해야 됩니다. 내지는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됐다면 네. 날 좀 쉬어주세요. 그래서 근육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고 네. 많이 주인님께 써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귀찮아서 안 써요. 아, 그러면 그 많이 써서 아플 때랑 네. 안 써서 아플 때랑은 그 통증에 뭔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통증은 같은데 그냥 똑같이 아픈 건가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네. 개인적이에요. 아. 어떻게 개인적이냐면 우리가 네. 어떤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 내 입 안에서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만 느껴진다. 네. 내가 맛있어라고 표현하지만 상대가 이것을 100% 맛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런 것처럼 통증 자체도 감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고추장을 네. 발라 매운 걸 발라놓은 것처럼 얼얼하기도 해요. 뭐 시큰시큰해요. 새큰거려요. 이게 뭔가 이 안에서 팍팍 터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안 써서 약해져서 아픈 것과 많이 써서
그 아픈 것의 큰 차이는 결과가 너무 그러니까 많이 써서 근육과 주변의 인대나 그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낡아서 아픈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이제 기능이 확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고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근데 약해서 아픈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느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다가 네. 이 아팠다 안 아팠다 좀 지나면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놔뒀다가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계속 아파지죠. 네.